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국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줘. 1.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약 및 환경보호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으며 이는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힘당 당대표 경선 및 2024년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북 선제 타격 발언 및 대북 강경 발언으로 국제 평화 유지 의무 및 외교 정책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관리법 및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남발 의혹이 있으며 이는 헌법적 절차 및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 권한을 남용했을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의혹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KBS 이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회 위법 해임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S 이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회 위법 해임 의혹은 방송 및 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3.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이 소리가 보도한 의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혹은 김 여사님이 목사로부터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포함된 몰래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 이후 발생했으며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김 여사님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탄핵이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의 정치적 파장이 크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 여당에게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면 총선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법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요약 정리해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탄핵 소추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스캔들로 탄핵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복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내가 심은 애들, 아니 윤핵관 애들은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줘. 알기 쉽게 이미지나 표 같은 거로 그려줘봐. 6. 윤 대통령님께서 임명한 검사들의 탄핵 상황과 이상민 장과 이동관 방통위장의 사례를 보면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안동환 검사, 진동균 검사 등이 탄핵 소추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